안녕하세요. 코보TV 리포터 김영진입니다. 오늘 송희철 선수의 공격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영진 선수가 공을 처음에 좀 주다가 안 줘가지고 점유율 자체는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 마지막에 조금 아쉬운 공격력 한두 개 빼고는 그래도 리듬도 되게 좋았고 조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V클래식 매치를 정규리그에서 벌써 4번이나 겪어봤는데 이전 3경기에 비해 오늘 경기는 어땠나요? 앞선 경기들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경기답게 하지 않았나, 조금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금 플레이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경기 중 세터 김영진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지? 뭐 경기 중에 내가 하도 뭐라고 해서 알 테지만 공을 들지 말고 밀어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인데 내년에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새해가 딱 오면? 내년 목표? 저는 내년에 결혼이 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보TV 리포터 송희채입니다. 오늘 2세트에 교체되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밖에서 지켜보면 가장 많이 한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좋습니다. 경기 몰입했군요. 오늘 송희채를 얼마나 믿고 공을 올려줬습니까? 공을 올려줄 때마다 한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희채 형이 하나를 앞에서 내가 볼을 많이 줬는데 올리면서 제발 기도하면서 올렸고요. 잘 처리해줘가지고 마지막 결정적일 때도 또 올릴 수 있던 것 같았습니다. 아, 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두텁군요. 그러면 제 개인 질문인데 이제 우리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번 경기부터 해서 이번 경기까지 해서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몇 연승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지금 가장 가까운 목표는 4라운드 전승이 제 목표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발. 제발. 맞출까요, 타이밍을? 아니, 희채 형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되게 유난히 추운데 경기장도 맨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시 삼성화재가 전반기를 끝으로 이제 후반기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V리그에 재미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배구장 많이 찾아와 주시고 올 한 해 수고하셨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